보일러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이 보일러, 뭐, 우리 보일러 뭐가 있다 그랬어? 여기 적어 놨네. 주철제 보일러, 원통형 보일러, 수간식. 크게 이렇게 우리가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보일러에서는 아주 이게 기본인데, 자, 우리 보면은 요거는 주철제는 주철로 된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요거는 조금 중규모. 대규모, 요거는 뭐야? 수관식은 대규모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자, 우리 이거 지역 난방. 우리 지금 뭐, 겨울에는 지역 난방 이제는 많이 하잖아요? 지역 난방에서 쓰는 게 뭐예요? 우리 수관식이에요. 물을 이용해. 물을 이용해. 관에 이용한다라는 거야. 자, 이런 거 보고 한번 지문을 보자. 적당하지 않은 거. 자, 1번. 원통형 보일러는 작은 직경의 드럼과 여러 개의 수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관 내에서 증발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잖아. 1번이 답이네요. 수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관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우리 이렇게 그냥 그립니다. 그림은. 자, 여기에 물이야. 물드럼. 물드럼.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 수드럼이라고도 합니다. 수드럼이 있고, 얘는 뭐야? 증기드럼. 또는 기드럼.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 가느다란 파이프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가열을 하는 거야, 불을.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도 막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은 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기가 된단 말이야. 증기가 되면서 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수관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지문에 보면은 수관식 보일러는 작은 직경의 드럼. 그죠? 이 드럼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직경에 이런 것들이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드럼과 여러 개의 수관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수관 내에서, 얘에서 수관. 수관, 이거 수드럼이나 요 수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수관식이고 대규모고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원통형이 아니야. 두 번째 크게 나누어 물과 증기를 넣는, 여기도 또 설명했네.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크게 나누어 물, 증기를 넣는 철제 용기, 보일러 본체, 맞죠? 본체와 연료의 연소 장치, 그 다음에 연소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세 번째, 보일러는 본체의 구조 형식에 따라 원통형, 수관식, 주철제 보일러.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얘기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료의 연소열을 물에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을 갖다가 가열을 해서 뭘로 만드는 거다? 증기로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보일러잖아.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20번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다음 중 고정연소의 보고 대상 배출 시설 중 공정연소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또 넣었어. 또 너무 많이 넣었어, 내가. 좀 미안해. 미안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자꾸. 문제고 공부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반복이라는 거죠. 영어로 뭐라 그래? 리피팅.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2번이 틀렸죠. 열처리 시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죠? 여기 건조, 가열, 용융용해 이거고, 소등노, 기타. 그 다음에 요것도 다. 납타, 분해 시설. 이런 것들이잖아.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22번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중 고정연소의 보고 대상 온실가스, 고체, 기체,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그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죠? 예, 적당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자, 그러니까 뭐야. 온실가스 나오는 거. 자, 우리 뭡니까? 그랬을 때 이거잖아, 이걸. 그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특정한 데서 요거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보면 1번 CH4 메탄 나오고, 3번에 아산화질소, 4번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2번인데, CFC가, 요게 뭡니까? CFC는? 요것도 어떻든 F가 들어가 있네. 자, 그래서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야? 프레온 가스입니다. 프레온 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CFC라 그래요. 처음이니까 제가 적어왔어. 저도 이게 영어 별로 잘 안 써갖고 그래요. 크롤로 CHLO CHLOR로 크롤로 이건 지우자. 되는. 자, 그 다음에 F는 뭐 플로로
FLUORO. 저도 모르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갖고 스펠링이 별로 좀 그래. 그래서 카본. 자, 요게 해서 요거의 약자입니다. CFC가 클로로 플루오 플로로 카본 이렇게 돼요. 그거에 요 앞자를 따서 요게 뭐다? 프레온 가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프레온 가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프레온 가스는 뭐야? 오존 파괴 물질이라는 거야. 오존 파괴 물질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ODS라 그러잖아. 오존 디플리트 서브스턴스에서 오존 파괴 물질. 그래서 이 오존 파괴 물질에서 우리 프레온 가스 규제하고 있잖아. 오존 파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대체 물질이 이제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의 대체 물질이 뭡니까? 이거잖아. 지금 HPS, FC서울, 6브라와 대체 물질로 이걸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썼다 보니까 얘가 뭐야? 온실가스를 또 이걸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지구 온난화 지수 또 얘기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거 나오잖아요. 또 지구 온난화 지수를 뭐라 그럽니까? GWP라 그러잖아.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죠? 이게 또 얘는 또 크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우리 또 많이 배우잖아요. 이 대체 물질로 우리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실제로는 또 자, 그래서 답은 CFC 2번이 우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자, 23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중, 23번입니다. 다음 중 고정연소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중에서 배연 탈질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제 막 이제 벌써 한 20문제 이상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악 중복되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감 잡는 겁니다. 뭐에 대한 거 나와 있어요? 배연 탈질 기술, 얘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지어놓은 거야. 배연 탈질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어떻게 된다? 틀린 거 잡아내세요. 이런 거잖아. 근데 다시 보면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바꾸면서 보는 거야. 질소 산화물계고, 얘는 황산화물계인데, 배연 탈질 기술에 뭐가 있어? SCR, SNCR. 탈황 제거 시설엔 습식, 방건식, 건식. 일반적으로 습식하고 건식으로도 구별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특징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잖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건 또 다른 시각에서 조금 약간 봤죠? 자, 1번. 연료 조건의 개선 방법으로 다단계 연소법, 연료 분사 노즐의 구조 변경 및 연료 공급 체계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연료의 그 조건을 갖다가 개선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된다라는 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단계 연소법, 연소를 갖다가 한 번에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면 확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함으로써 줄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료 분사 노즐의 그 구조를 쏘는 이 노즐의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된다, 구조를 갖다가 변경한다라는 거죠. 말로는 쉽지만 뭐 다 쉬운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연료 공급 체계, 공급을 하는데 그 체계를 갖다가 변경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은 거죠. 두 번째, 연료 단계에서의 저감 대책은 아직까지 경제성 및 기술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연료 단계에서의 저감은 아직 조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소산화물. 우리 NOx계, 그죠? NOx가 저기도 써있지만 요걸 질소산화물이라 그러잖아. 자, 그래서 NO 질소 산화물의 저감 방법으로는 연료 중에 질소 성분을 탈질하는 거. 그래서 탈질, 질소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 탈질하는 방법. 연소 단계에서 질소 산화물이 적게 생기도록 공정을 개선하는 방법 및 배연 탈질 기술들 등 여러 가지 하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탈질 여기 나온.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SNCR, 비선택적 촉매 환원법. 근데 우리 SNCR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여기 써있지만 뭐라 그랬어? 요 말 뒤에 번역이 좀 틀렸지.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선택적 비촉매 또는 무촉매, 촉매 없이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비선택적 촉매 환원법 요거는 이것도 말이 안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 뭐야?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은
오염물질 처리 단계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 이랬는데 이거 SNCR이 아니라 뭡니까? 예에 대한 겁니다. 예, 예. SCR이라는